아, 랄프는 지금 쉬는 날이라서, 예. 저 혼자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예. 세아도 있어요, 집에. 세아도 있습니다. 아, 수염을 좀 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좀 수염이 좀 자라가지고 수염을 좀 밀어야겠네요. 세아가 내 직원이 아닌데 왜 뒤에 앉혀? 그거를 구분하기로 했어요. 세아가 우리 집에서 얹혀 살긴 하지만 집안일이나 뭔가 나를 조금 보조하는 일 제외하고 다른 일을 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세아를 저기를 해줘야지. 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거를 지불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잖아. 아이고 우리 재윤이 어서 와. 오랜만이야. 아니 왜냐면 너무 막 뿌려 먹어도 집안일을 제외하고 너무 막 뿌려 먹어도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예,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세아는 딱 집안일까지야. 뭐 이렇게 뭐 설거지 한번 하고 랄프도 하는 거잖아. 설거지 하고 나랑 같이 사는 이제 그 저기로 대가로 그 대가를 치른다. 그게 이제 설거지하고 뭐 세탁기 한 번씩 돌리고 뭐 그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둘이서 맡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줌마가 또 오니까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때그 중간중간에 살짝 더러운 것들 조금 정리해주는 그냥 그 정도. 예. 아니요, 월급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 세아한테. 세아한테 월급을 왜 줘? 쟤는, 노가다가 재밌나 봐. 왜 하냐고 물어봐도 아까도 막, 24살답지 않은 답변을 하더라고. 현실판 마인크래프트 하는 것 같대.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재밌나 봐.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벽, 찍고 막 두들기고 막 그런 게 재밌나 봐. 마인크래프트 하는 거 같아 하고 재밌대. 노가다 일이. 다른 일을 좀 찾고 뭐 자격증을 따거나 뭐좀 전망이 있는 걸 해라 그랬는데도 재밌대. 노가다가. 인테리어 그 노가다가 재밌대. 근데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이제 들어올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 무한 대기조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집에 있으니까 좀 쉬는 날이 정확하고 쉬는 날 명확하고 일하는 날 명확하고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올해까지만 일단 해보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일을 찾겠대.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알라우 악바르, 펜가이 고맙습니다. 요즘 알라우 아크바르 하면 안될것 같던데, 또 IS가 이제 좀 잠식이 되고, 그 IS 수장이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뭐 크게 이제 알라우 아크바르, 이게 뭐 이렇게 되게 위험한 그게 아닌데, 최근에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그쪽이랑 이렇게 있고 걔네들이 사람 막 그냥 뭐 그냥 동물 사냥하댔기 사람 목숨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고 총질하고 알라봉 쏘고 이런 애들이 외치는 용어가 이제 알라우 아크바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런 게좀 위험합니다. 이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대의 흐름이 또 민감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라서 알라우 아크바르 잘못 썼다가 예, 안될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상관없겠네요.
근데 이제 알라우아크바르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아멘 같은 거예요. 알라시는 위대하다. 그게 이제 알라우아크바르고, 예, 아멘 같은 거예요.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어 자체는 의미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이제 그쪽이라서, 예, 뭐 테러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다 알라우 아크바르 외치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그 단어를 쓸 일이 없는 우리들은 안 쓰는 게 맞죠. 재미없어요. 코란 읽는다는 거는 내가 그 사상이 이제 그런 그좀 그쪽에 절여져 있다는 건데. 제가 이슬람 그 사상의 그 교리에 젖어 있다는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억측하지 마시고요. 네. 롤드컵 이야기해 볼까요? 롤드컵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뭐 그냥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한 3일 전부터 해가지고 뭐 롤드컵 관련해서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시대를 풍미한 프로게이머. 일단 1세대라는 점, 그게 이제 임요환. 그리고 페이커. 그리고 이제 장르, 뭐 영향력 이런 걸로 봤을 때 프로게이머 두 명, 한명더 들어가면 이제 FPS에서 져죠. 예. 아, 무릎. 예, 임요환, 페이커, 무릎, 코트. 예, 저는 이제 FPS 게임 잘하기 때문에. 문호준. 그러니까 임요환, 페이커, 문호준, 코트, 무릎 이렇게 다섯 명이죠. 예, 5대 프로게이머, 위대한 프로게이머 5대. 문어준이 카트라이더로 알고 있는데요. 카트라이더? 네. 그 분야의 고트를 말하는가? 그 분야의 고트. 저 흰머리인가요, 이거? 이거 흰머리 아니죠? 나 흰머리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흰머리 난줄 알고. 약간 모니터에 반사돼가지고 이게 약간 흰머리처럼 보였었네. 나 흰머리인 줄. 네. 머리에 이제 그 스프레이 제품을 바르니까 머리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머리 고정 안 해도 이렇게 뭔가 좀 찰랑거리면서 세팅하기 쉬운 그런 머릿결이면 참 좋을 텐데, 머리에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스프레이를 바르지 않으면은, 스프레이 뿌리지 않으면은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방송할 때는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그냥 머리 안 올리고 세팅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딱 방송하면은 사람들이 머리 가지고 너무 놀리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머리를 넘기는 거죠. 젤을 안 바르지. 옛날에야 젤 발랐지. 지금은 젤안 바르죠. 젤 바르는 거 완전히 조폭 머리를 젤 바르는 거고. 저도 이제 미용실 이제 가긴 가야 되겠네.
뭐 옆머리나 이런 데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 이제 자를 때 됐죠. 한달반 정도 됐으니까 머리 잘라야죠. 밥 시켰어. 세아랑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오늘 방송해야죠. 만다고 그라고가 뭐예요? 만다고 그라고? 만다고 그라노가 뭐예요? 만다고 그라노. 예, 네, 이게 뭐예요? 아, 사투리구나. 아, 만다고 그라노가 사투리구나. 아니, 뭐, 저기, 단톡에서 만다고 그라노라고 하길래, 뭔 소리인가 해가지고, 예, 뭐지? 누구 사람 이름인가? 그랬는데, 만다고 그라노가 저 사투리였구나. 아, 뭐 한다고 그러냐. 아, 만다고 그라노. 그래서, 뭐지? 뭐, 뭔 얘기하는 거지? 예. 그렇구만. 경상도 사투리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뭔 소린가 했네요. 만다고 그라노. 밥 시켰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얀 티셔츠 입으니까 좋네요. 기분이가. 예, 목도 안 늘어나 있고. 비교적 최근에 산 옷이라서 마지막으로 산 옷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시그니처 목 늘어난 티. 어제 휴방 공지를 남기고 랄프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니까 같이 이제 게임 하려고 세아랑 셋이서 게임 오지게 하고 아침 돼갖고 랄프 가고 세아도 자러 가고 저는 3시 40분까지 게임을 하다가 밤새고 3시 40분에 자서, 예, 10시 20분에 일어났어요. 10시 20분이면은, 그니까는, 한 6시간 20분 정도? 6시간 20분 40분 정도? 예. 그럼 이거저거 했지. 골프도 하고, 골프 일단 뭐 2시간 치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스팀 게임, 뭐 이거저거 하고 뭐 게임 돌려가면서 하는 편임. 예, 그래서 시간 죽이는 거죠. 재밌어. 방송 키고 할걸 하고 후회하긴 했는데 왜 방송 키고 안 하냐면 방송 키자마자 애들 옆에 앉혀놓고 자 게임할게요 시작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뭔가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흐름이 중요하잖아. 방송 키자마자 그냥 게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이렇게 좀 몰입감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이랑 그래도 소통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되게 귀찮은 거라. 내가 오늘 그냥 게임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 방송 키자마자 막 30분 내로 바로 게임 들어가면은 그게 뭔 방송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임. 이상하잖아, 그게. 이거는 방송을 하려고 게임을 하는 건지 목적이 중요해.
게임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 방송을 하려고 뭐 게임을 하든지 해야지. 예.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제가 목소리가 오늘 너무 작지 않아요? 예. 목소리가 너무 작다 오늘. 일단 밥을 시켰고 밥 오면은 밥 먹고 세아랑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오늘 방송을 좀 하다가 그러고 이제 예, 그걸 해야죠. 근데 피로가 안 가셨다. 딱 몸이 지금 느낌이 지금 머리 따뜻한 물로 한번 쓱 감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베개 머리 대 머리 받고 불 다 끄고 그러고 눈 감고 있으면 3분 안에 잠잘 듯 잘 수 있을 듯. 예, 조금 덜 풀렸다 피로가. 예, 어제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셔갖고 그지 목소리 좀 졸려 보이지. 그래도 뭐 어제 쉬었으니 어제 안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제는 안 쉴 수가 없더라. 쉬고 싶더라. 라데시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 나를 깨울 수 있는 게 바로 아메리카노기 때문에 세아가 아메리카노를 좀 사와야겠다. 세아야! 아메리카노 좀 사와라. 밑에서 아메리카노 좀 사와. 가까운 편의점 같은 데 가갖고 편의점 커피야.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카페가 없어 주변에 지금 이 시간까지 연 데가. 너무 추우니까 그냥 가까운 편의점 바로 밑에 내려가서 뭐 그냥 아메리카노를 좀 사온나. 편의점 거라도 먹어야겠다. 고카페인을 사와. 에너지 음료는 좀 그렇지 않나? 에너지 음료는 너무 내가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정도가 좋을 것 같아. 요즘 에너지 음료들이 되게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다양하게. 뭐 아니 나 목소리 톤이 왜 이러냐? 약간 유사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아저씨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 목소리 톤을 좀 올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가네. 그러니까 좀 느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아요. 고맙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이제 또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방송했었는데 토요일은 제가 좀 방송했던 그날의 기분이 괜찮았어요. 예. 네. 기분이 딱히 내 신경을 이제 그 막 건들거나 그런 사람도 없었고 내가 딱 그 추구하는 분위기가 딱 토요일날 방송 마지막으로 했던 날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배고프다. 배가 좀 많이 고프다. 저기 세아야. 세아야. 아 나갔구나. 세아야. 네. 너 왜 왔다 갔다 하냐? 지갑 두고 왔어. 아 그래? 네. 가서 그 저기 편의점 갈 거잖아. 네. 쇼다리도 좀 사와. 두 개요. 편의점 커피랑 쇼다리. 편의점 커피는 그거 팩에서 우리 항상 발이 갔을 때 먹는 마시는 그런 커피 있잖아. 네. 그거를 좀 큰 거 얼로 사이즈. 라지 사이즈.
아, 쇼다리도 먹고 싶다. 방송을 할 때 이 분노 그 감정을 아예 배제하고 하고 싶어요. 방송을. 예. 요즘은 게임을 할 때도 화가 나는데 특히나 이제 FPS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내가 예측하지 못한 막 그런 것들이 상황이 오잖아.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뭐 느닷없이 갑자기 픽 쓰러지고 어디서 누가 나를 쏜지도 모르게 그렇게 쓰러지고 막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화가 나.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 뭔 딜이야? 아 뭔 헤드야? 이러잖아. 그러면서 막 욕하고 씨발 씨발 거리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요즘 안 하려고 해. 분노라는 감정을 좀 배제하고 살고 싶다. 요즘 내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방송할 때도 분노를 좀 안 하고 싶다. 어제 게임을 하면서 뭔가 침착하고 차분하게 게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죽어도 크게 화 안 내려고 막 욱할 때 이렇게 막 가라앉히고 그거를 막 연습하면서 게임을 했더니 오히려 잘 되더라고. 확실히 사람이 침착함이 진짜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그러니까 막 짜증 화 요거를 이제 좀 많이 배제하고 살고 싶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페이커도 이번에 뭐 경기 들어갈 때 전에 누가 시청자가 얘기해 줬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명상하고 한다면서요. 본 게임 들어갈 때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아. 그런 건 좀 배워야 돼. 예. 그런 건 좀 배워야 돼요. 그쵸? 제가 지금 커피 사러 나갔고 밥 시켰으니까 밥 오면 같이 밥 먹어야지. 나중에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뭔가 그러니까 뭐 세아를 의식하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랄프랑은 계속 꾸준히 고정으로 같이 살면서 누군가가 계속 바뀌잖아. 이 집에 제3의 멤버가 그게 뭐 여자친구일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뭔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 계속 이제 뭔가 교체되잖아.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뭔가 약간 좀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그 집에 누군가를 데리고 같이 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가 좀 많아. 그래서 나중에는 좀 시간 많이 지나면은 오히려 이렇게 넓은 집 말고 빵키 뭐지? 형님 월요일에 뵙니 좋네요. 아니, 부상근 고마워. 300개 너무 고마워. 나중에는 내가 좀 좁은 데로 오히려 이렇게 지금 여기 53평이야. 너무 넓어. 그래서 좀 좁고 생활 반경이 좁고 한 투룸짜리 한 18평 이런 데서 좀 살고 싶어.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넓은 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면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나중에 18평이나 23평 같은 좀 그런 데서 혼자 혹은 둘이서 살기 좋은 그런 곳에서 좀 살고 싶다. 누구랑 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생활 반경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넓어 집이 지금.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많이 좀 줄이고 싶어. 그래서 안 쓰는 물건 같은 것도 내가 계속 랄프랑 세아한테도 얘기하는데 당근에다가 올려서 좀 갖다 팔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쓰는 물건을 판다는 느낌보다 안 쓰는 새 것이 많아. 안 쓰는 새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제품명만 쳐봐도 네이버에 다 뜨잖아. 그래서 갖다가 좀 팔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다. 하품에서 죄송합니다. 이따 밥 먹고 나면 더 졸릴 수도 있겠다. 큰일 났네. 나 너무 무리해버렸네. 어제 너무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아메리카노를 그냥 냅다 들이부어가지고. 관상이 제일 무섭다고? 내가 무섭게 생겼다라는 얘기는 잘 안 듣는 편인데. 아니, 생긴 거에 비해서 하는 짓이 조금 좀 나이 안 맞는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해서 전에 과거에 그래서 더 무게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유아 퇴행적인 행동을 많이 했죠. 유아 퇴행적인 행동. 근데 가끔 요즘도 게임할 때 조금 그런 행동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지. 애새끼 같은 짓을 좀 할 때가 좀 있죠. 오늘따라 좀 많이 축 처져요. 미안합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가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좀 많이 좀 축 처집니다. 그게 이제 제 컨디션이랑 연관이 있죠. 6시간 40분 정도 잤는데 그게 썩 깨어나지 않은 잠을 자갖고 저는 이제 들어 누우면 바로 자요. 좀 너무 오바했지. 근데 오늘 내가 방송을 할 거라고 공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이랑 내일 무조건 하겠다고 내가 공지를 썼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키려면 이제 좀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바람에 그냥 끝까지 그냥 체력을 갖다가 끌어다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눈이 감기려고 할 때 컴퓨터 앞에서 이러다가 자야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잔단 말이야. 그때까지 항상 이렇게 계획이라는 게 없어. 규칙적이지 않고. 그게 내 문제지. 빨리 지금 물 말고 입에 뭐라도 좀 때려 넣고 싶네요.
커피가 됐건 쇼다리가 됐건 아까 배달시킨 음식이 됐건 빨리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내 입에다 뭐라도 좀 때려 넣어야 지금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 전까지 진짜 고통스럽네. 여러분들이랑 조근조근하게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으려니까 아주 지루하게 짝이 없네요. 예. 뭐라도 좀 입에 들어가야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세아도 같이 밥 먹죠. 예. 요즘 저희가 그 컵라면 저 뭐냐 그 뭐였지? 참깨라면? 참깨라면 그거 볶음면 나왔어요. 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걔가 그 봉지로는 안 팔고 컵라면으로밖에 없더라고요. 참깨라면 볶음면 너무 맛있어갖고 그거 한번 꽂혀가지고 어제도 참깨라면 볶음면 먹고 예, 계속 그것만 먹어. 맛있던데요? 예. 갈수록 머리숱이 많아지는 거 이거 좀 약간 흑채를 좀 뿌린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조금 어두운 상태면은 이제 머리숱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 어두운 상태면은 머리숱이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 여기 지금 조명 있고 조명 있고 조명 있고 조명이 너무 여기 빡세다 보니까 두피가 막 비쳐요. 예. 머리도 얇고 숱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예, 흑채를 조금 뿌리고 하긴 해요. 예. 근데 뭐 흑채 많이 뿌려요. 여자들도 뿌리고. 예. 이은혜인들도 좀 뿌리고. 요 사이즈가 없어갖고. 쇼다리는 왜 그거 따져 있어? 돌려서 왔어. 돌려서 왔어? 그건 이제 배달이고. 네. 배달 세팅하고 쇼다리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빠르게 갖고 와. 쇼. 예, 감사. 배달 내가 시켰지. 배달이 현관문 앞에 온 거를 들고 들어온 거야. 세아는 매니저가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지. 쟤는 하는 일이 따로 있어. 그냥 세아가 여기 이제 사는 대신 잔심부름 집안일 좀 하고 방을 하나 내줬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기 일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며칠 나갔다가 들어오고 약간 그런 식이야. 방값 안 받지. 코코넹 세아는 집이 없어요? 그 말이 정서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말이야.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나도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그 말 기분 나쁘다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 나도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얹혀 산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생활하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했잖아.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 내가 뭐 캠페인을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을 하는 건 아닌데 팩트일지언정 그 말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회성? 이거는 조금
인터넷에서 너무 없어 사람들이. 막상 당장 얼굴 보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좀 그런 걸 조금 가려서 하면 좋겠다. 아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먹자. 그냥 밥이나 데펴 갖고 밥 이렇게 해 갖고. 봐봐, 또 이렇게 하니까 이걸 내 탓하잖아. 내가 체질 개선하려고 방송적인 체질 개선을 좀 하고 싶어 갖고 토크는 안 하지. 지금 방송에서 웬만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아까도 주제가 뭐였어? 화 안 내고 약간 그런 거였잖아. 나한테 배웠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봐. 진짜 못났다 인간이. 어쩔 수 없어. 나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막 얘기하기에는 좀 자격이 안 돼. 왜냐면 나 역시도 사실 그런 걸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기존에 그런 잔재가 있고 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그 주변의 환경까지 바뀔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차근차근히 천천히 이제 바뀌어가는 거지. 그거에 만족해야지. 1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은 시청자들도 좀 뭔가 교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체질 개선에 대해서 쓱 빠져나가고 조금 비슷한 성향의 시청자들이 좀 많이 이제 자리 잡을 것이다. 나도 그걸 바래. 그걸 원하고. 그래야 내가 오래 방송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나이가 또 그런 나이고. 갑자기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욕짓거리하고 되게 세게 방송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자 친구들 바른말 고운말 해요 이거지 이상하잖아. 아니 그렇다고 욕을 아예 안 하거나 그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좀 줄이자. 사실 남의 시선 진짜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남의 시선 뭐 어때? 라고 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천박한 거야. 욕도 쓸데없이 많이 하고. 저 사람이 과연 30대가 맞을까? 머릿속에 진짜 든 거 없어 보이네. 진짜 사람이 가벼워 보이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남의 시선을 어떻게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살 수 있겠어. 남들이 봤을 때 어떨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 정도인데. 근데 생각보다 남들이 봤을 때 그 정도가 아니야. 근데 나는 내가 나한테 느끼는 게 좀 많다는 거지. 근데 되려 뭔가 여기 이렇게 한 가닥 이렇게 흰색으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뭔가 중후해 보이고 멋있을 것 같은데. 새치인 줄 알았는데 새치 아니에요. 새치가 아니라 여기 모니터 밝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기함 접시. 진짜. 밥 먹자. 예. 이렇게 놓고. 잠깐만. 넌 뭐 먹었어? 언제 일어났어? 한 5시인가 그때쯤 일어난 것 같은데. 5시? 네, 자다 깨요. 자다 깨요. 먹자, 밥 먹자. 예. 김치 없냐? 항상 내가 얘기를 하잖아, 김치가 필요하다고. 예. 어?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먹어서 또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진짜. 아, 진짜? 네. 세안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없으니까 어. 이거 다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배 흔들어서 배떼지, 배떼지 흔들거리는 거. 다리 흔들거리고 있으면 이렇게 배가 흔들려요. 예. 네. 다리 위에 이렇게 뱃살이 받치고 있어갖고. 와, 미치긴 했어, 이게. 맛있어. 야, 맛있어, 훨씬 맛있어.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여기 우삼겹이고 여기 삼겹살. 우삼겹이라는 거 참 맛있네. 삼겹이라는 거 참 맛있네. 이제 6대. 육회라는 거 참 맛있네. 아, 맛있어. 어묵이라는 거 참 맛있네. 맛있죠. 고기는 다 맛있죠. 드십시오. 형님 빛나는 하트. 청락 깡패 코트님 고맙습니다. 다음엔 닉네임 좀 바꿔주십시오. 저랑 전혀 거리가 먼. 삼겹살 개 부드럽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내가 봤을 때 뭔가 굽기 전에 고기에다 무슨 연육 작용을 한 것 같아. 뭘 탔을 것 같아. 고기를 뭐에다 잠겨 놓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부드럽네. 훈제, 훈제. 아무튼 특이하네. 네.
부드럽고 맛있네. 어머니가 김치 해오신 게 아니라 할머니 김치. 아, 친할머니? 네. 할머니 폼 미쳤다. 그럼요. 저희 할머니 일본 방송국 회장님 내 요리사 하셨으니까. 응? 일본 방송국 회장 내 요리사 한식만 만들어주시고. 일본에 계셨어. 할머님이 일본에 사셔? 계셨죠. 지금은 대구에 계셔. 일본 분이셔? 아니. 저 태어나게 일본에 왜, 일본에 그러면 할머니가 왜 사시는데? 돈 벌러 가셨어. 돈 벌러? 약간 국제시장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으시고? 아니요. 아버지 사회에 나오셨을 때도 그 전부터 계셨어요. 일본. 아니 할머니가 아버지를 네 할머니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를 낳으신 거잖아. 네 낳으신 거.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낳으신 건 아니죠. 원래 한국에서? 네 한국에. 일본 엄청 잘하시겠네 할머니. 그럼요. 일본 몇 년 사셨는데? 엄청 오래 사셨죠. 저 태어나기도 전에 가셨어요. 그럼 일본에 방송국 따지고 보면 JTBC 정도 되는 방송국. 진짜 회장. 그런 규모야? HNK가 일본 방송국 아닌가? 가장 규모 큰 방송국? 후지TV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 후지TV? 네. 거기 그러면은 방송국의 국장의 요리사로 일하셨다고? 네. 개쩐다. 한식 해주시고. 할매 폼 미쳤다. 아 어쩐지 이 김치 먹으면서 어 뭐야 존나 맛있는데? 맛있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왕창 올 거야. 할머니 손이 크셔갖고. 최남랑 김치 한 3kg, 5kg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더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빨리 먹어버렸어. 제가 배낭에 열심히 메고 왔는데 벌써 없어졌어. 그래도 뿌듯하네요. 제가 아직 안 왔지만. 밥을 더 드릴까요? 와 육회 미쳤다 이거. 육회 이거 리뷰 이벤트인데 3,000원 추가하니까 주는 리뷰 이벤트야.
아, 고추장에 이렇게 버무려놨는데 개맛있네. 먹던 육회가 아니네. 어. 고추장 육회. 랄프는 여자친구 보러 갔음. 월요일 화요일마다. 그래서 내 고정 휴방 날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어제 본의 아니게 휴방을 하는 바람에 너무 또 사람이 그래도 결심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좋아지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얼마 안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너무 사람이 실없어 보일까봐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켰죠. 랄프 없는데 사람이 너무 솔직해도 안 되긴 하는데 오늘도 악마가 찾아왔었어. 몸에 빙이 돼갖고 그 콘스탄틴의 몸에 악마 들어온 사람 마냥 휴방하고 싶어갖고 으아아아 혼자 내면으로 존나 내면으로 존나 싸우고. 네. 어제 쉬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만 채워보자였는데 일주일에 5일도 못 채웠어.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쉬어버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었으니까 결국은 나는 5일 하겠다고 내 스스로 생각해놓고 5일 중에 이틀을 쉬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고정 휴방인 월요일 화요일이 찾아오고 거기다 랄프까지 없으니까 악마가 또 몸에 들어오더라고. 존나 방송 키는 시간이 11시니까 10시 20분에 딱 일어났는데 이 40분까지 진짜 혼자서 막 성우 그렸어. 이마에다 성우 존나 그리면서 악마랑 엄청 싸웠어. 대마의식을 좀 하셨군요. 엄청 싸웠어. 그럼에도 키식무 멋있습니다. 난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남의 시선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 신경 쓴다는 거야. 그게 좆대로 살고 싶은데 좆대로 못 사는 사람 있잖아. 좆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막 진짜 존나 쿨의 경지 끝까지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 형님. 어, 그렇지. 저는 그냥 조수로 살. 맛있다.
그래도 내 방송에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 또 있으면은 잠깐 지나가는 뭐 태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그런 거 뭐 뭐라 그러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마지막 묵니다 이거? 이제 다 먹은 거야? 곧 주식이 날 건데 마지막 묵 마지막 김치 바칠게 총각김치가 왜 총각김치야? 난 예전에 총각김치 해가지고 이제 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약간 남자의 성기 그런 거를 연상시켜가지고 그래서 총각김치다 얼핏 보면 약간 남자 성기처럼 생겼잖아 무가 그쵸 난 그래서 총각김치인 줄 알았어 무가 총각무 같아서 아니 총각무라고 불려서 총각김치 아니지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 그거같이 생기긴 했어요 커피 한 팩 더 있거든요 모자랄 것 같아요 고기 한참 남았어 다 먹어. 응. 먹어. 먹어. 아 진짜요? 한자라고? 뭘 총? 총각. 새로운 사실 알게 돼요. 잡지식이 하나 늦는 거죠. 저 그 총각인 줄 알았어요. 질기다. 총 총각 알. 총각 알. 아, 잘 먹었다. 예. 아,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다.
나 너무 급하게 먹은 것 같아. 예비용 숏다리 하나 더 샀고요. 그리고 리필 해드신대요. 아니야, 이거 왜 여기다 올려놔? 아, 커피 그렇게 많이 안 마실 것 같아. 알겠어. 잘 먹었습니다. 어, 좀 식으라. 응, 여기 와봐. 예. 응. 정말 고마워요.